집에 가서 율리아 씨가 학유하는 진수를 데리고 집에 가는데요. 엄마야, 자, 내가 청소랑 빨래랑 다 할게. 진짜? 어. 진짜? 어. 에이, 고마워. 연미도 이렇게 귀여울 때가 있었겠죠? 진수도 그렇고 얘네도 진수도 이제 처음 있으면 연미랑 같이 똑같아. 그게 이제 제가 미리 마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모처럼 집에 있는 시간이 난 덕에 집안일도 하고 연미의 방도 깨끗하게 정리하던 중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진짜 우리 연미가 너무 많이 컸어. 빨리 많이 컸어. 되게 빨리. 근데 이럴 때는 안 컸잖아요. 빨리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근데 걷기 시작하면 아유 그냥 그만 있으면 좋겠다. 그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머리 맞춰서 둘이 했는데 아 우리 연미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너무 예뻐. 말 안 듣는 거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어린 애가 아니고 이렇게 좀 이제 자기 생각 하는 어린이 이렇게 내는 거고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얘 마음에도 있으니까 같이 좀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미가 혼란스러운 사춘기를 겪는 동안 율리아 씨도 엄마로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연미의 벨리 댄스 공연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들어가나? 율리아 씨는 오늘도 분주하십니다. 오호, 분장실이라도 차리시게요. 머리 해야지 머리. 연미야, 혼날래? 다 해야 된다고. 하하, 오늘도 연미와 엄마의 기싸움은 계속됩니다. 엄마는 초조한데요. 연미는 그런 엄마 마음 알랑가 몰라. 연미야. 연미야, 네 가방 챙길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신아. 공연 날엔 율리아 씨가 코디부터 매니저까지 1인 3역 하느라 아주 바쁩니다. 바빠. 아이고 예뻐라. 드디어 연미와 친구들의 벨리 댄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연미 아주 멋져 보입니다. 물론 공연 날에는 모든 일 다 제치고 달려오는 율리아도 멋져 보입니다. 율리아 씨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 예뻐서 우리 연미가 오늘도 그 춤을 처음이라 하는 게 잘했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장 주는 게도 그렇고 시간 내는 게도 그렇고 이렇게 달라드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게 보면은 진짜 너무 예뻐. 엄마 되는 게 뭐다 친구로 내가 도와주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말로든지 뭐 힘으로 다 해줘야 돼. 근데 사랑은 이렇게 남김없이 다 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애들한테 하고 싶어요. 그까지는.
오늘은 연미의 힘찬 응원을 받으며 율리아 씨는 달리고 또 달립니다. 분신 같았던 내 딸이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건 율리아 씨가 엄마이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보통 엄마도 아니고 슈퍼맘이잖아요. 슈퍼맘! 안녕 개구쟁이. 이 우렁찬 인사의 주인공은 누구? 안녕. 사람 말고 나무도 인사를 아침에 해요. 안녕. 동네에서 그녀를 모르면 가처. 동해물과 사치. 거기는 6,000원이잖아요. 그때 이거는 5,000원인데 이거가 더 많아요. 이거가 최고예요. 결혼생활 5년차 그녀 한국 아줌마 다 됐다. 에티오피아 댁 우바의 자충우돌 한국 정착기 기대해주세요.